2024년 갑진년에 집안에 애군을 미리 맞고 돈과 행운을 부르는 액마귀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자 역술가 보은입니다. 그동안 제가 2024년 띠별 운세를 풀어드리다가 재물운이 안 풀려서 너무 힘들다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2024년에 일이 술술 잘 풀려서 행운을 부르고 또 재물운에 행재수라도 들어와서 재물운이 지금보다 좀 좋아지게 운 튀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비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는 분들 갑진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에 닥치는 질병, 고난, 불행 등의 애군을 미리 막기 위해서 행하는 액마귀를 도액 혹은 재액이라고 하는데요. 액이란 재액이나 교통사고, 병고 따위에 모질고 사나운 운수를 말하는데요. 우리네 조상들은 액마귀를 통해서 미리 비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은 갑진년으로 갑목이 진토에 뿌리를 내리는 해로 편재운에 해당이 됩니다. 큰 재물이 움직일 수 있는 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을 받는 한 해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따라 해보시고 부자가 되시는 비방법 드립니다. 첫 번째, 시루떡을 자주 해먹어라. 이사를 후 돌리는 팥시루떡. 사업장에 개업을 하고 난 후에 팥시루떡을 돌리죠. 예, 하필 팥시루떡일까요? 예로부터 팥이 사람의 해를 입히는 잡귀를 쫓아낸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더더구나 팥은 붉은색으로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색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새로 이사를 했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장에 있는 귀신과 사악한 기운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팥시루떡을 올려놓고 제를 지내고 이웃들과 나눠 먹으면서 무사 안위를 기원을 했던 거지요. 이러한 시루떡은 정화수와 함께 부엌이나 장독대에 가져다 두고 향과 촛불을 켜두고 제사를 지냈는데요. 장독대가 없는 분들은 주방이나 거실에서 제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현대인에게는 미신 같은 얘기 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한번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팥죽을 자주 쑤어 먹어라. 예부터 개업이나 이사를 하거나 새 집을 지었을 때 팥죽을 쑤어 집 안팎에 뿌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병이 나면 팥죽을 쑤어 길에 뿌리기도 하였는데요. 이것은 팥의 붉은색이 병마를 쫓는다고 생각해서 연유한 것입니다. 팥시루떡을 해먹는 댁도 있지만 팥죽을 좋아하는 집은 새알 팥죽을 쑤어가지고 붓이라든가 혹은 빗자루에 묻혀가지고 현관문이나 방문에 뿌리시고 액마귀 비방으로 사용을 하면 최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기에 앞서 대문이나 장독대에 뿌리면 귀신을 쫓고 또 재앙을 면할 수 있다고 조선시대의 동국세식이나 열왕세식이에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네 조상님들이 이미 해오던 액마귀 비방이었던 거지요. 세 번째, 소 콧두레를 걸어두어라. 이 집안의 재물을 부르고 우환을 막아주는 소 콧두레. 풍수 인테리어 소품은 지난 영상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으므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소 콧두레에는 옛날부터 집안의 잡귀나 부정 등 액사를 막아주고 재앙을 물리쳐주고 복을 불러들이는 구실어라는 풍수 소품으로 딱입니다. 오늘날 콧두레는 터주의 길을 꺾고 사람이 뜻대로 터주를 다스리기 위한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주가 포해로 재를 올려라.
한 달에 한 번씩 역시 장독대회가 없는 분들은 안방이나 거실 혹은 주방에 술, 과일, 마른 명태, 식혜를 준비해서 제를 지내는 방법인데요. 집안의 잡기나 부정 등 액사를 막고 재물운을 부르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제를 지내고 남은 음식은 드셔도 됩니다. 다만 술은 대문이나 현관 혹은 욕실, 주방, 베란다 등에 조금 뿌려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다섯 번째, 쑥을 태워라. 마른 쑥을 태워서 부정도 태우고 소독도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리면 주변에 있는 쑥을 뜯어 모기뿔을 놓아서 모기를 쫓곤 했는데요. 예로부터 이 쑥은 모기만 쫓을 때만 썼던 것이 아니라 부정을 태우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쑥을 태워서 전에 살던 사람이 환기를 안 시켜서 좋지 않는 쾌쾌한 냄새가 난다라면 이 냄새를 없애는 데 아주 최고입니다. 무속인들은 쑥 부정 기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탁기가 나아가는 게 느껴지고 또 쑥 부정 비방을 귀신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리학자이다 보니 쑥 부정 기도는 다소 무속적이라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한 30분만 숯불을 은은하게 펴서 공기를 훈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안이 향기롭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아주 좋습니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니 권해드리는 거고요. 여섯 번째, 108배 기도 활용법입니다. 불자들에게는 108배가 삼보의 기와 내게 주어진 온갖 업장으로부터 소멸을 위한 참회를 위해 절을 하는 방법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한 인연 공덕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절을 하고 성불하기 위한 발언과 함께 해양의 의미를 담아서 108배를 부처님 전에 하게 되면 아주 좋은데요. 이렇게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108배를 할 때는 삶의 활력을 얻으며 또 내 몸 안의 기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08배의 의미는 중생의 번뇌 숫자가 108개라서 유리한 것으로 실제로는 8만 4천 가지의 번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나를 깨우는 108배 운동인 108배는요.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지만 늘 근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집안의 우환 대신에 천복을 들어오게 만듭니다. 굳이 불자가 아니어도 집에서 운동 삼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달마도를 걸어두어라. 가족들에게 잘 맞는 달마도를 걸어두면 아주 좋은 비방법이 되는데요. 집안의 우환을 막아주고 수맥을 차단해주며 잠을 깊이 자도록 도와주며 가족의 건강을 보호해주는 게 달마도입니다. 상업적이지 않고 영혼을 담아서 제대로 잘 그려진 달마도는 사업운이나 재물운을 열고 또 발복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가정 불화를 막고 화목하게 하여주는 특징이 있는데요. 특히 집안이나 사업장에 액사를 막고 행운을 부르고자 한다면 하나쯤 집에 걸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잘 맞는 달마도만큼 이사 후 동티를 막고 집안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가정 화목 등의 발복이 잘 되는 풍수 소품은 못 보았습니다. 특히 108배를 할 때에 달마도 앞에서 하면은 잡념을 떨칠 수 있어서 좋고 또 상당히 효과가 큽니다. 이건 제가 그린 달마도인데요. 달마도 효과, 달마도의 이치에 관한 언급을 한 제 영상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더욱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구독자 35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열심히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해 주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좋은 영상 성의껏 준비해서 여러분들 곁에 사랑으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